문제 중에 하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멀쩡한 사람들, 아무런 그야말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나 직장 내에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폐암의 발생이 30% 증가하고요. 심장 질환의 발생도 역시 30% 정도 증가합니다. 최근에 알려진 거는요, 중풍도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